지금까지는 본조립, 그러니까 가조립이 끝났고, 그리고 본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밑에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체를 해서 그러니까 본조립을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본조립은 전체로 따지면은 한 20% 정도, 15% 정도 됐고, 그리고 지금 보강은 지금 여기 이제 동쪽부터 남쪽까지만 남았다고. 요거만 되면 안에 이 중앙부, 중앙 성소 부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라트라이트 내부 채워가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문제점은 일단 가조립을 했을 때 이 부재들 레벨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거를 이제 김서팀 부총장하고 같이 의논하고 상의를 하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기초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 라트라이트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라트라이트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보강 교체하는 것들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우리가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됐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죠, 보건 공사를.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 거의 2020년도 중반부터 시작을 한 거라, 그러면 21년 중반, 22년 중반, 23년 중반, 이제 지금 24년, 지금 딱 이제 한 3년 조금 넘었네요. 그럼 이제 잡담 상비 일단은 기단 내부의 구조를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도면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물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지. 그지. 기타 발굴 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 사원 내에, 담장 내에 있는 사원,
그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 배수시설, 네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수시설에 대한 활용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적으로는 여기 내부, 그러니까 바닥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준선들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선이나 그 기단 상부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기준선들에 대한 건축 계획,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다라는 근거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부 기초, 그러니까 기단 내부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 계획에 대한 중심선들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고학적 조사에 대한 가치가 높았다. 그런 것 사업처럼는 나의 영만 성장만으로 그 팀의 강 그런 거래 스웨이로 스웨이올 엄피 스탄피프 다음 내 바사드니 តែវាមានការប្រែប្រួលយ៉ាងម៉េចធ្វើការគូសប្លង់ស្ថានភាពដើមនៃប្រាសាទនឹងបានន័យថាប្លង់ដែលវាត្រត្រោមនឹងតែវាមានលក្ខណៈងាករេឯកខាងណាអញ្ចឹងគាត់បានមានមួយឲ្យធ្វើការរើតួប្រាសាទទាំងមូលហើយបានធ្វើគម្រោងតេតងជាមួយនឹងស្ថាបត្យកម្មសម្រាប់ទៅធ្វើការអនុវត្តនៅគម្រោងនេះហើយទី3នឹងគឺផ្នែកការស្រាវជ្រាវផ្នែកបុរាណវិទ្យា일단은 내부를 그때 이제 압사라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게 조금 더 튼튼하게, 우리의 목적은 이 사원이 여태까지 버텨왔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확인했던 내부 구조보다 더 튼튼한 라트라이트, 큰 라트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진행을 시켜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기단부까지 올라가면 기단부 위에서부터는 최대한 이제 주변에 있었던 넘어져 있었던 부재들을 그 재위치를 확인을 할 건데, 만약에 찾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 복원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형태를 유지를 좀 하려고 한다는데, 최대한 산재부재들을 찾아서 활용을 할 겁니다. 강이 발사대로의 문턱대에 들어가 못빠이는 일단 들어가 본 그런 편의 강크롬 강크롬의 큰 법사산 등모네 나의가 យើងបាន វិភាសា ជាមួយ ខាង អ្នក ជំនាញ នៅ ខាង អប្សរា ហើយ ដោយ ការ យើង មើល ឃើញ យើង បាន រើ ពេល រើ ខឿន ហ្នឹង នៅ ផ្នែក ខាង ក្នុង នៃ ខឿន ហ្នឹង គឺ វា មាន ថ្ម បាយ ក្រៀម ដែល នៅ ត្រូ ត្រង់ ប្រាសាទ ទាំង មូល ហ្នឹង វា មាន ការ ខូច ខាត ច្រើន អញ្ចឹង ទៅ ដើម្បី ធ្វើ ការ ងារ ហ្នឹង គឺ យើង ត្រូវ ដូរ ថ្ម បាយ ក្រៀម ថ្មី អញ្ចឹង ណា អញ្ចឹង រហូត ដូរ ថ្ម បាយ ក្រៀម ថ្មី ឲ្យ វា មាន ទំហំ ធំ ជាង ថ្ម បាយ ក្រៀម ចាស់ ហ្នឹង그 새로운 부재를 넣는다는 거는 문양을 추정은 할 수 있죠. 문양을 추정은 할 수는 있는데 원형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 3번이 있는데 2번이 없어요. 그런데 1번과 2번과 3번은 똑같은 문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 2번은 우리가 해서 만들어서 넣을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1번과 5번은 있고 2, 3, 4가 없으면 이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좀사원 같은 경우에는 10세기의 뭐 프롬복이나 그런 부재들은 다 명확하게 잘려져 있고 잘, 그러니까 부재 위치들이 이렇게 레벨이 안 맞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활용 부재가 많다 보니까 이 높이 차이도 맞추기도 어렵고, 이 위에 올라가는 그 돌과의 관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복원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ICC에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압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ICC에다가 얘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만약에 ICC에서 ICC나 압사라에서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생각입니다. จังการเรียบดาการจํานวนថ្មថ្មីนั้นវាមានតកតងជាមួយនឹងរូបរាងនៃប្រាសាទដែរអូម៉ាថាយើងអត់ដឹងរូបរាងវាយ៉ាងម៉េចផងយើងចំនួនថ្មថ្មីទៅវាតកតងជាមួយរូបរាងប្រាសាទអញ្ចឹងចំនួនទៅអត់ដឹងថាតើនឹងវាយើងចំនួនទៅតើរូបប្រស៊ីគ្នាយ៉ាងម៉េចរូបរាងអាវាស៊ីគ្នាយ៉ាងម៉េចអញ្ចឹងអានឹងមួយហើយទី 2 យើងត្រូវមានកិច្ចប្រជុំជាមួយ ອໍມາຖ້າຫ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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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າ
ីប្រើប្រាស់សាងបសតជុំនឹងទៅអញ្ចឹងទៅបើន័យថាការប្រើប្រាស់ថ្មឡើងវិញរបស់ចាស់បុរាណហ្នឹងវាធ្វើឲ្យយើងពិបាកនៅក្នុងការបស៊ីក្បាច់ថ្មក៏ដូចជាវាទៅវាពិបាកថាតើពេលខ្លះអាថ្មដែលនៅរៀបប៉ាយហ្នឹងយើងអត់ដឹងថាថ្មមកពីខាងណាហើយចម្លាក់ដែលនៅលើថ្មហ្នឹងចម្លាក់នៅនឹងប្រាសាទជោមនេះឬក៏វាមកពីណាមកយើងអត់ដឹងអញ្ចឹងវាអត់ដូចប្រាសាទធំធំដូចជានៅភ្នំបូកអញ្ចឹងអត់មានការប្រាប់ថាថ្មឡើងវិញអញ្ចឹងណាអញ្ចឹងទៅអាថ្មដែលគាត់ដាក់មកហ្នឹងគឺវាដឹងទីតាំងពិតប្រាកដថាវាអាចនៅតែនឹងអាចនៅតែនឹងរៀបបស៊ីគ្នាឡើងទៅលើតែចំពោះប្រាសាទជោមថ្មវាទូចមានថ្មទូចច្រើនហើយថ្មដែលគាត់ប្រើឡើងវិញច្រើនចា៎지금 그 퍼센트로 나온 거는 없고 지금 주요 부재들 주요 구조에 해당하는 부재들 린텔 그다음에 페디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쪽 바깥쪽에 이제 북쪽 해자에다가 해 놓은 그 정도가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다고 린텔은 이제 요 주변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페디먼트는 저쪽 해자 쪽에다가 정리를 해 놨고 그 정도가 다고 나머지 산재 부재들은 우리가 지금 도면을 그리고 있는 중이고 이 도면에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면서 쌓아 올라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 있을 때 해체를 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그리드를 쳐놨고 방향들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넘버링을 다 해놨고 그거를 그 번호를 확인을 해서 그 위치를 조금씩 한번 맞춰보는 작업은 나중에 이제 쌓아 올라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피로이 대형 반 스와인로 모레 너리파이 능 공사르봉 랑웨이 능 그것 다 지금 파나이 대 성칸 성칸 내 배사 도치 하우치잉 파나이 이 능 그 영 투어 반 차란 알레 그 뽕 다 투어가 គូ plong ព្រោះថា plong ប្រាសាទនេះវាបាក់បែកច្រើនអញ្ចឹងទៅយើងធ្វើការគូ plong ហ្នឹងថាតើថ្មដែលនៅរៀបប៉ាយហ្នឹងវាជាផ្នែកណាមួយដែលវាមានចម្លាក់ដូចគ្នាទៅនឹងអារបស់ដែលវានៅសល់នៅលើប្រាសាទហ្នឹងហើយនៅពេលដែលយើងតម្រៀបឡើងទៅលើហ្នឹងគឺយើងនឹងស្វែងរកបន្ថែមថាផ្នែកហ្នឹងព្រោះថាយើងបានបែងចែកថាថ្មដែលនៅរៀបប៉ាយហ្នឹងមានក្បាច់យើងត្រូវរក្សាទុកនៅកន្លែងមួយអញ្ចឹងណា일단 우리는 현대적인 공법을 최대한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전통 크메르 방식과 그다음에 우리 역시도
한국에서도 문화재에 대한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현대공법을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를 빨리 해서 공정을, 그러니까 이 쌓기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것이 끝나고 다른 스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공정이 지나가면서 같이 겹쳐져서 레이오버가 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공법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의 보존 처리에서는 한국에서 특허를, 그러니까 문화재 연구원, 국립문화재 연구원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한국의 특허가 있는 그 구조 보강, 뭐 티타늄 봉을 삽입하거나 그것도 이제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과 이제 접합 매서 필요한 것들은 현대공법을 사용을 하지만, 이런 기초나 뭐 기초에서 들어가는 거는 캄보디아에서 원하는 그런 라임을 어느 정도는 쓰고 최대한 문화재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공법은 최대한 안 쓰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겹쳐서 공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35레이어인데 그래서 플러스 되는 것들이 4개 구간에서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 그것까지, 그러니까 전체는 35, 지금 바닥까지 하면 36이고 그 사이에 겹쳐 있는 레이어들이 한 4개 구간이 더 있다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위민 룬 35 룬 지금 이분이 밟고 있는 게 36 레이어. 검랄 내 봉 봉초르는 그 루트 36. 짱 만에 타 빌러 마 영 민 반차이 마 네 레이어 손 레이어 1 2 3 호다 크라운 위에 다 36 레이어 짱. 근데 밑에 지금 우리가 해체를 해서 보니까 밑에 두 레이어가 더 있었고, 저쪽 그 고고학 발굴 조사를 하면서 저쪽에서는 다섯 레이어가 더 나왔고, 이쪽에서는 세 레이어가 더 나왔고. តែនៅផ្នែកខាងក្រោមទៀតក៏មានថ្មបាយក្រៀមពីរស្រទាប់ទៀតតែនៅខាងនោះនៅពេលដែលយើងធ្វើកម្ណៃបុរាណវិទ្យានឹងនៅខាងនោះវាមានរហូតទៅខាងក្រោមរហូតដល់ទៅ5រួតទៀត5ស្រទាប់ទៀតថ្មវាមានស្មើគ្នាទៅទាំងអស់ហែអញ្ចឹងក៏ដែរយើងអាចយើងអាចយើងឃើញមានថ្មបាយក្រៀមនឹង ពីរួតទៅទៀតពីជក់ពីស្ទាប់ទៅទៀតបន្ទាប់ពីបងវាមាន37 38ទៅក្នុងដីនេះទៀតតែកន្លែងនោះវាមាន37 38 39 5ប្រាំរួតទៅក្រោមទៀតអញ្ចឹងវាខុសគ្នាវាអត់មានប៉ុន្តែបើពីកពូលរហូតដល់ជើងខឿននេះគឺ 35 រួតចុះមែនវាសពទៅយកពី36លេខយកកាច់8900 그러니까 거의 한 9m 정도. 담장도 동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얘네가 이제 본조립이 이제 33레이어까지 완료가 되고 여기가 되면 이제 우리 전문가가 이제 또 이제 들어올 거예요. 5월달에 들어오면 그 전에 이제 내가 우리가 이제 이 먼저 해체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전체 3D 스캔과 도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복원도를 다시 계획을 해서 예, 진행을 할 거. 근데 이제 잘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건드릴 거고,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는 부분이나 지금
전도대 그러니까 넘어지는 구간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진행을 할 일단 이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좀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진행을 할 거예요. 동봉 đã trai chua chua nó cứ khẳng chân chiên hàng lách hay là hàng cát chiên hàng bồn tại ai miên cả lại khá tiết đại vì ai đang trai ở dương thưa ca ở cùng rừng kịch vía chẳng ở khai nó có trai thưa ca cùng rừng kịch vía 지금 우리가 현황도를 그린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발굴 조사를 통해서 하강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밑에 또 무언가가 뭐 이전에 우리도 추정하는 거지만 이전에 있었던 어떤 뭐 건물이나 명확하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구조가 있었던 자리에 사원이 앉혀진 것으로 보여진다. 짱 걱정 망한 나이는 그 잡히니 때는 위큰 아니 កម្រាលខឿនដបងដែលយើងបានឃើញនៅគេកំពុងរៀបគុំឡើងវិញហ្នឹងតាមរយៈកំណែស្នាជ្រាវបរាណវិជាទីឃើញមានរចនាសម្ព័ន្ធនៅក្នុងប្រាសាទជោមនិងនៅផ្នែកខាងក្នុងហ្នឹងវាមានថ្មបាយក្រៀមដែលមានរាងដាក់ទម្រាបគ្នាដូចធ្វើជាដងអញ្ចឹងណាអញ្ចឹងទៅតាមការសន្និដ្ឋានវិភាគសន្និដ្ឋានរបស់ខាងបុរាណវិទូក៏ថា សាប់ចូលនេះអាចនឹងធ្វើការសាងសង់ទៅលើខឿនអីមួយដែលមានស្រាប់នៅទីមុំអញ្ចឹងតែយើងអាចដឹងច្បាស់ទេថាវាជាសំណង់បែបណាគឺវាឃើញតែខឿនអញ្ចឹងអញ្ចឹងពេលនេះស្អាតដីខ្សាច់អញ្ចឹងពេលធ្វើយើងនេះស្អាតដីខ្សាច់ដីល្បាយដីហើយនឹងដីខ្សាច់អញ្ចឹងសាប់តែពេលយើងជីកធ្វើកំណែស្រាវជ្រាវទៅខាងក្នុងទៅសាប់តែឃើញមានរចនាសម្ព័ន្ធថ្មបាយក្រៀមនេះ